국내산 보강제냐 독일산 보강제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많은 국내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보강제의 디자인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샘플로 만든 보강제도 보강제가 잘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이구. 받는 힘 자체의 구조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능 인터내셔널의 박진영 대표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독일산 보강제를 사용하냐, 국내산 보강제를 사용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강제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클리어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 PVC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연질의 성격을 갖고 있고 보강제는 강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PVC가 갖고 있는 열을 받거나 추워지거나 했을 때 밴딩 현상이 오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벽체라고 봤을 때 보강제를 통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보완을 해서 단열성이 좋은 창호가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건 프레임, 이쪽에 보이는 건 샤시, 그리고 요거는 빅샤시라고 합니다. 왜 독일산 보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샤시 프로파일에 대한 도면입니다. 샤시의 보강제 디자인들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도면은 이 철 모양과 그림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프로파일 제조하는 회사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보강제 디자인까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산 보강제냐 독일산 보강제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 지능창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 제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수입하게 되면 1.2T의 보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접 1.5T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품질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보강제에 맞는 재짝꿍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로파일과 보강제의 디자인이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내 업체들이 보강제를 생산을 할 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보강제의 디자인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절곡이나 단순하게 포밍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지능창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제작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샤시와 빅샤시가 있는데요. 지능창호 같은 경우는 높이가 1800m 되는 제품을 생산을 할 때는 빅샤시를 사용을 합니다. 보강제도 좀 더 두꺼운 보강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보강제는 1.5T 샤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보강제는 2.0T를 사용해서 풍압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더 가지도록 제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강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보강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창호 제작하는 회사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창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강제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창호의 보강제 생산 라인에 왔는데요. 저희가 보강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가 있고요. 지능창호 쪽에서는 포스포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일을 걸어서 펌인 기계로 보강제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능창호만의 하나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강제를 생산할 때 펌잉 기계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펌잉은 밀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을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밀어내면서 보강제의 형태의 디자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제품의 품질은 변하지 않게끔 아예 자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능창호에서 사용하는 창호의 프레임과 샤시 전용 보강제만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능차공에서 보강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독일산 보강제냐 국내산 보강제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차공에 맞는 보강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보강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좀 더 다른 건축자재나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